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단 한 번의 예배가 인생 문제를 해결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이러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월 11일 나홀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 감사합니다. 나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욥처럼 나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발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욥기 23장 10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욥을 통해 배워야 할 것 두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욥기는 어렵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일반적인 대화들이 아닙니다. 결론은 뻔한데 풀어나가는 과정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100% 마음에 드는 친구가 있습니까? 하나도 불편함이 없는 내 마음에 속 드는 친구가 있습니까? 있다면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없습니다. 한 가지가 좋으면 한 가지가 나쁩니다. 마음은 통하는데 생활 패턴이 안 맞는 친구도 있습니다. 행동이 너무 느립니다. 말도 느리고 밥 먹는 속도도 느린 친구가 있습니다. 마음은 잘 통해요.
그런데 행동이 느려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만 말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또 야, 이 사람아 서론을 말해야 결론을 말하지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느리게 느리게 말합니다. 답답해서 미칩니다. 지금 요업에게 가장 답답한 것은 친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요업에게 침묵하셨습니다. 욥기 23장 3절에 보면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 때에도 기다리십시오. 응답이 없을 때에는 기다리는 것이 최고의 믿음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도 만날 수 없었고 오른쪽으로 나아가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찾아서나 만날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했던 신앙 고백이 위대합니다. 10절 말씀해 보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욥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자신에게 응답은 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욥을 통해서 배워야 할 첫 번째 신앙입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 답답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속 터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욥의 신앙 고백을 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고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답답하고 속이 터지지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 불신앙을 꺾는 고백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고백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욥을 통해 두 번째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히브리어 헬라어 직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의 입술의 명령을 내가 떠나지 않았고 나의 매일 필요한 것보다도 그의 입의 말씀들을 내가 간직했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떠난 적이 없으며 행함으로 실천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매일 필요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욥은 자신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음식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며 가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걸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 이 말씀에 대한 절대성과 필요성을 모릅니다. 교회는 다니나 성경은 읽지 않습니다. 설교는 들으나 성경은 펴지 않습니다. 알맹이 없는 신앙생활을 언제까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코로나19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세상이 긴장하고 있다는 것도 아십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침묵하셨듯이 코로나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욥이 가진 신앙이었고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입니다. 욥은 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밥은 먹지 않아도 성경은 읽어야 합니다. 성경 읽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시작입니다.
욥이 엄청난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보다 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처지를 아십니다. 불신앙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한 주 동안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예배로 승리하며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구별하여 드리는 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새 힘을 더 허락하여 주시며 욥처럼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들을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며 은혜 주시며 새 힘 속에서 성리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김에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저녁 9시에 성경읽기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